안녕하세요. 장이장이요. 나 여기 왔슈. 주영이 친구. 내 친구 주영이네 집 왔슈. 여기가 주영이네 집이요. 2층 집으로 잘 해놨슈. 참, 또 이천에 또 뻥국이 그 사육에는 데가 있나봐요. 그래서 또 뻥국이를 해놨다고. 뻥국이 한번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주영이 이 친구한테 뻥국이 맛있게 해놔. 한번 먹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주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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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너 집 아니고 거기 앉아있어? 아이고, 너 추워서 어떻게 앉아있어? 왜 이렇게 앉냐? 왜 이렇게 추워? 근데 왜 침 놔두고 거기 있어? 아니, 여기 내 사무실이고 작업자. 아, 거기? 네, 여기서 작업하고. 아, 작업했는데요? 네. 작업도 하네? 참나, 이거. 아, 네가 온다 그래. 어? 아유, 이장님 오셨어요?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그때 뭐 하는 거예요? 아, 지금 꽝. 꽝? 육회하고 이제 탕 한번 해보려고. 너 온다 그래갖고 꽝 아주 어렵게 구했어. 꽝? 응, 너 꽝고기 못 먹어봤다며. 아유, 니네 사냥개로다가 잡은 거냐? 아이, 난 그런 거 살장은 안 해요. 사육하는 데 가서 거기서 잡아준 거요, 이거. 야, 이런 것도 못 해갖고 친구 보고 오라고 해서 좀 해라고 하는 거요. 여기다가 딱 찍어서 먼저. 찍어서. 요게 꿩고기요, 꿩고기. 너 꿩고기 먹어봤냐? 아이, 먹어봤지. 진짜 맛있다. 아, 기가 막히구만. 주빈 다 줘. 이게 여기 노래방 화면이네? 예. 야, 수피카도 좋은 거 해놨네. 금년 거 제일 좋은 거로 한 거요. 이거는 뭐요? 침대. 이게 침대요? 예. 야, 이게 침대. 야, 그럼 너랑 자려면 여기 좁아서 어떻게 자? 에헤,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. 이 좁아서 어떻게 자? 예? 아이, 참. 아, 글랑달랑 되는 거예요, 또? 아, 그럼. 기술이 좋으니까 별걸 다 하는 거. 아, 그렇고. 그거 딱 끼고. 거지. 어. 아니, 이렇게 하면 대형 침대요, 이게. 아, 야, 둘이 그냥 둥그러 가면 자도 돼요. 예? 나 여기서 자야겠네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냥,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면 되네. 어. 야. 야. 그래갖고 자다가 소주 한잔 생각나면 이거 쫙 이렇게 빼고 여기다가. 아, 여기서 먹고? 그럼, 이거도. 아, 뭐. 이거는 들락달락 되는 거네? 그렇지. 야, 주영아. 예. 너 그럼 집에서 쫓겨나면 여기 와서 자냐? 아, 그럼. 보세요. 아, 육회. 어, 육회요, 이게? 아, 네. 육회 배하고 같이 한 거네. 야, 꿩고기가 연하네. 자,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콩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약 넣고서 초로다가 싹 떼와가지고서 놔두면 꿩 먹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꿩 예. 내장만 싹 먹고 예. 다 먹었잖아. 이게 지금 사육한 거지? 응. 이거 야생은 잡아먹도 못되잖아. 그러지. 한잔해요. 예. 아, 형. 어? 아이고.
아유, 이거 아, 왔어. 어, 아까 오신다는 그 친구? 아, 예. 네. 아, 이장님 말. 아유, 완전. 예. 이 동생이 여기 옆에 사는데, 이 사람이 아주 뭐 기가 막힌 사람이요. 자, 한잔 해보 하지. 아, 예, 예. 이천 오신다고 뭐 저기는 저 형한테 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아유, 고마워. 예. 야, 내가 여기 2천 온다고 했으면 프랭카드가 한 100개가 걸려야 될 거 아니야. 야, 지금 연말이라 프랭카드 마치려고 그랬더니 연말이라 바쁘다 못했냐. 미치겠다 이거 참. 아, 지시관이 못 맞춰준디야. 그러니 뭐 어떻게 하냐. 여러분 농담입니다. 무슨 내가 장의장 코너에 무슨 프랭카드가 걸겠습니까? 이야, 이거 꽁탕까지 오네. 아니, 저기 이장은 좀 허술한 것만 퍼주고 갈라 댕기면 잘 먹으니까. 아, 그래도 다리 하나는 먹어봐야지. 어허, 다리? 어. 다리까지는 주는 거요? 좋은 건 다 얹어주네. 야, 근데 이거 보고선들 자꾸 나 찾는 거 아니냐. 아우, 뜨거워. 꽁고기 좀 해달라고. 큰일 나, 그럼. 네? 닭다리가 아니라 꽁다리. 그냥 국물 아주 끝내주네. 맛있어 그냥. 야, 진짜 맛있다. 아유, 진짜 내가 이 친구 부르길 잘했네. 아주 요리를 뭐 끝내주게 해버렸네. 아, 이 추운 겨울에는 꽁고기만 하는 게 없어. 근데 이장님 다음에 또 다시 이천에 오면은 오시면은 꽁 만들을 한번 저기 해볼게요. 아, 꽁이 뼈까지 빻아가지고. 아, 꽁 만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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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 만두가 좀 그래도 좀 유명하지 또. 예. 옛날에 꽁 대신 닭이라고 그랬잖아. 아, 닭 이건, 대신 꽁이네. 그렇지, 이건 진짜 꽁이요. 야, 닭은 어떻게 기억하지? 저 엉뚱한 놈들을 다 잡아갔냐? 아이고, 참네. 나 그거 생각하면 미치겠다. 나도 토끼를 길렀었거든. 근데 아니 그 저기 뭐야 썰매 끄는 개 두 마리가 와가지고 망을 다 뜯어놓고 토끼를 아홉 마리 있는 걸 다 잡으면서 물어 죽이고 한 마리를 끌고 갔더라고. 2중 3중으로다가 망을 쳐야 돼요. 이는 보니까 개들 생각나네. 아니 근데 뭐 너는 그 말을 하면 울려고 그러냐. 아이고, 야, 술 한잔 사자. 아주 그냥 저 이 동생네 집에 가면은 아주 환장해요. 왜냐면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벽에 다 붙여놨어. 뭔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? 아니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. 조금씩 그냥 모으고 있는 게 뭐 있고 그래서요. 아, 이 집에 동생 집에 볼만한 게 너무 많아. 이렇게 말해 이제 더 궁금하네. 아, 한번 좀 보여줘. 이거 드시고 한번 가서 한번 보시지 뭐요. 아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나. 야, 그럼 가보자. 알았어. 말 나왔을 때 가봐야 돼요. 어, 가봐. 한번 이, 가서 봐. 네, 가보자. 아, 이거 들어오세요. 먼저 들어가시죠. 들어가. 이야. 이야. 이거 눈 입구서부터 다 돈으로 보이네. 예? 여 입구서부터 다 돈이네. 여보, 손님 오셨어. 아니, 아유. 제가 어쩌면. 안녕하세요. 어서 많이 뱀부 같은데. 저, 알죠? 네, 저 잘 보고 있어요. 그까 이거. 아이고. 이 동생네 집이 가면은 전체가 다 돈이라고 하도 자랑을 해서. 아저씨가 이런 걸 취미생활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 좋아해갖고 주말마다 뭐 화폐상이라든지 뭐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구입하고 그래요. 도대체 없는 게 없이 다 있네. 동생. 예. 여기 이런 돈도 다 이게 현금으로 해놓은 거예요? 예. 그냥 내가 뚝대다가 써도 되는 돈이요? 예. 그나저나 식탁에다 깔았구먼. 깔았어. 이것도 그런데 한국 돈도 한국 돈이지만은 이상한 돈도 엄청 많구먼. 여기 수도 없이 많어.
돈 그냥 막 아무거나 써도 되겠네 이거. 야, 응? 일로 와봐. 뭐? 난 여기 몇 번 와봤는데, 어. 아니 난 아주 그냥 뭐가 뭔지 몰라갔어. 아주 여기 엄청나. 야, 여기 담배 있다, 담배. 예. 야, 담배 수도 없이 많네 또 이게. 내가 담배 필 시절에는 어떤 담배냐면은 요게 아리랑 담배가 최고 좋은 담배였어서. 나는 동생한테 사정해갖고 한 각씩 펴봤어. 옛날에 또 솔담배면은 또 괜찮았지. 야, 그거보다도 봉추담배. 그전이 봉추담배. 이거 공방대에다가 딱 이게 말아서 이렇게 예? 피다가 이 누구 말하는 공방 한 방씩 딱 주던 거 아니오? 그렇지, 여기다가 이렇게 예.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. 땅땅 뛰고 예. 화로과에다가 이런 담배는 내가 본 적이 없어. 다른 담배는 다 이해가 갔는데, 근데 이 담배가 예. 언제적 담배예요 이게? 한 이게 1940년 50년대 그때적 담배인 걸로. 아 알았어요. 그럼 나 태어나기 전에 담배네. 여기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. 뭐가 내가 뭐가 있는데? 그건 안 돼, 보여줘 뭐. 아이씨, 보여주면 안 되는데. 내가 그래 또. 아니 안 돼. 여기 안 돼, 안 돼. 해자가 안 돼. 여기 있는 건 되지만 그건 안 돼. 아니 그냥 보기만 할 건데 뭐가 안 돼? 아 이 이런 걸 보여준다 이것은? 우리나라 도자기 같질 않는데. 근데 이거는 좀 연대도 오래됐고 그 당시에 흙도 묻어 있는 상태고. 아 흙도. 예, 이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도자기 있는 이 그림이 중국 돈에도 있습니다 이게. 아 그래요? 이 도자기 안에는 술이 들어있고 이런 건 이제 오이차가 들어있습니다. 아 여기에 술이 들어있어? 예, 술이 그냥 그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. 아니, 도자기 안에? 예. 비록 중국 도자기이지만은 중국 도자기 치고 이게 연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. 이런 건 벙남체라고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이게 한 5,600년 됐어요. 이걸 5,600년이라고 뭐 어디 써져 있어?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감정서도 가지고 있어요. 감정서까지? 네, 감정서까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오신 분이 한국에 가지고 오신 분이 도자기에 좀 아시는 분이고. 아 그래요? 실제 저 아래 지금 전라도 광주에 계십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분한테서 제가 이게 억지로 사정해서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. 근데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예, 깨면 큰일 납니다 이거. 요 정도요 이렇게 아주. 응? 야 너 그거 깨면은 생명이 지장 있다. 야 근데 얘기 이게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네. 예? 이 안에도 보이차가 들어있어. 여기에 보이차가 있어? 야 이게 원래 72개가 전부죠. 그래요. 한 세트를 12개씩 해서 이제 보이차 보이차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. 글씨로 해갖고 아, 이렇게. 이게 108번 내려서 이게 스님들 모양이 108적인 분이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아 그렇게. 이 정도면은 경비 시켜야 돼. 예, 예. 오늘 하여간 잘 봤으니까 예. 경비 체세를 잘 해놔야 돼. 예. 철통 경비를.